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뷰는 VFC 글록 45X입니다. 어? 이 총은 19X 위에 글록 45 슬라이드를 세팅했네요. 검은색 탄색 조합으로 꾸미기 위해서 45형 스틸 모스 슬라이드를 장착했다고 해요. 이렇게 또 장착이 되나 보네요. 19X는 젠4 기반으로 19 사이즈의 슬라이드에 풀 사이즈 17 프레임을 사용한 글록에서 출시한 첫 크로스오버 핸드건인데 45는 젠5 기반이라는 것만 빼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19X는 글록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코요테 칼라 색상이고 NPVD 코팅, 글록 막스맨 바렐, MBS 슬라이드 레버, 랜야드 장착고리 등 군을 겨냥한 제품이고 글록 45는 19X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법집행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제품이지. 하지만 이거 실총 얘기고 에어소프트건은 이렇게 외관 디자인만 다르기 때문에 호환 장착이 가능하지. 이 총의 튜닝 내역은 DDP 45 모스 스틸 슬라이드 셋, 메이플리프 호법 챔버, 메이플리프 MR 호법 고무, PDI 6.01 정밀 바렐, 슈어파이어 XC2, 트리지콘 서프레서 사이트, 스틸 해머셋, 쿨세이더 플랫 트리거, 고스트 RMR까지 이렇게 튜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탄창은 가도 알루미늄 탄창을 사용하시려고 가스루트 고무의 간섭을 없애려고 살짝 가셨다고 해요. 근데 급탄 분량이 한 번씩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앞서 얘기한 대로 검은색 탄색 조합을 위해서 19X의 4호 슬라이드를 조립을 했는데 이 슬라이드는 DDP에서 출시한 스틸 모스 슬라이드로 색감은 꽤 괜찮은 것 같지? 가더랑 색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틸은 후처리 공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회색이 도는 방법은 인산염 피막 처리법인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 그래서 가다랑 비슷한 느낌일 거야. 아, 그럼 이게 파카라이징인가? 맞아. 파커사에서 개발해서 파카라이징이라고 하지. 아, 데일밴드 같은 대명사구나. DDP는 이름이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 형 볼 때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품의 장착성이나 작동성은 상당히 괜찮은데 사실 이 DDP라는 곳은 라이선스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잘 알다시피 VFC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출시하는 제품은 MRX 브랜드로 출시를 하잖아. 하지만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제품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번 써먹고 없애버리는 브랜드로 출시를 하는 거지. 아, 그러면 VFC, 크루세이더, DDP, DNA 같은 회사들은 다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이 되는 거지. 그리고 19X 순정이 무게가 360g인데 스틸 슬라이드 장착 후에는 516g이야. 너도 마루이 19에 스틸 슬라이드를 장착해서 알겠지만 이렇게 슬라이드가 짧은 총이 반동이 짱짱하잖아. 맞아요. 긴 총들은 슬라이드가 아무래도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래서 해머 스프링이랑 리콜 스프링을 세팅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이 총은 그런 면에서 세팅이 잘 된 것 같아. 이 라이트는 레플이에요? 야, 이거 450달러짜리 오리지널이래. 오, 나 XC2 오리는 처음 봐. 어, 맞다. 이거 아이언 사이트도 진짜 트리지콘이라면서요? 야, VFC 제품이 다 좋은데 딱 하나 에러잖아. 집 나간 집탄이죠. 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메이플리프에서 VFC용 호법 챔버가 나왔더라고. 근데 이게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집탄 올릴 때 라인 테이프로 챔버와 프레임의 유격을 줄여주는데 이 제품은 유격이 없도록 딱 맞더라고. 그래서 우리 테스트해보니까 집탄이 꽤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새 총에는 유격 없이 잘 맞는데 사용감 있는 총에는 그래도 약간 유격이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호법은 순정이 리콜 스프링 가이드로 조절하는데 요건 별도로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호법 조절할 때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서 조절해야 되는 거는 조금 불편하더라. 근데 전 좀 불편하더라도 집탄이 좀 올라가는 편이 좋기는 해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게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당기려고 하면 잘 안 당겨지더라고요. 해머셋이 스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나도 측정을 해보니까 트리거 압은 2kg 정도던데 이게 아마 새 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너바렐은 PDI 6.01에 메이플리프 호법 고무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비탄을 좀 가리지 않나? 야, 내 총에 6.00짜리 이너바렐이 장착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비비탄 치수가 대부분 5.95에서 5.98mm 사이라서 정말 저렴한
칸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성능 체크 한번 해보시죠. 집탄 테스트는 10m에서 3발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1.2도, 매거진의 온도는 23.4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153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165g입니다. 가스는 총 12g이 들어갔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1.2도, 매거진의 온도는 21.6도입니다.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탄창이 VFC가 아니라 가더 탄창인데요. 급탄이 계속 제대로 되지 않아서 테스트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탄창 냉각이 좀 빠르게 진행돼서 온도를 재보니까 11.1도였습니다. 현재 탄창에 남아있는 가스 용량은 156g으로 9g을 소비했습니다. 카운트가 53발로 가스를 9g 소모했는데 VFC 글록과 가더 탄창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 그런지 장착성이나 작동성이 괜찮은 것 같아. 리콜 스프링도 선택을 잘한 것 같고. 하지만 스틸 헤머셋은 작동이 부드럽게 되지 않아서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후퇴할 때 큰 저항이 되는데 트리거 바 쪽을 조금 더 경사지게 가공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 전 사용해보니까 VFC의 가더 탄창은 궁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당초 마루이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간섭 때문에 노즐을 가공하는 건 가공 난이도도 사실 좀 높은 편이라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순정에 비하면 물론 좋기는 한데 장착된 옵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이 확실히 옵션이 부품만 조립한다고 제 성능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VFC 스틸 슬라이드는 처음 써봤는데 확실히 이런 작동성은 VFC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VFC19X의 DDP 스틸 모스 슬라이드가 세팅된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틸 슬라이드만의 묵직한 반동이 잘 세팅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장착된 옵션 금액만 핸드건 몇 자루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커스텀을 세팅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VFC가 집탄에서 항상 아쉬웠잖아요. 근데 메이플리프에서 옵션이 나와서 집탄을 올리기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 제품은 외부 커스텀이나 내부 세팅값도 굉장히 잘 잡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시식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이게 다 얼마야? 197만 8천 원.